일단은 여러분들 그 총평이 지구학 2가 좀 어려웠어 이번에. 그지? 어려웠어. 그래서 쭉 한번 보자고. 우리가 이제 총평 얘기할 때 이런 거 하거든. 단연별 무상수. 사실 이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전범이기 때문에 어차피 무조건 7두 개랑 6 하나야, 얘들아.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별 상관은 없는 거고 밸런스는 항상 맞춰집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좀 얘기할 게 등급 컷인데 44로 봤었는데 45로 올라갔구나. 선생님 반지방에 봤을 때 45. 1등 컷이 45가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면 어려운 겁니다. 2는 원래 과목 특성상 등급 컷이 그렇게 낮아지지 않거든. 근데 이번에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5, 39, 29, 20으로 갔지, 그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오답률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63%거든? 얘들아, 63%라는 건 정답률이 얼마란 얘기야? 37%란 얘기야. 그지? 얘가 굉장히 많이 틀린 겁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모집단이 되게 적어, G2는. 점수 입력한 사람 숫자가 적다고. 근데 이게 37%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까다로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 번호도 이제 20, 15, 17, 18, 13. 여기는 요거 세 개는 거의 마지막 페이지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천문문학. 천문문학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내가. 그 20번은 정답률, 요거랑 조금 바뀌었다. 정답률 39%로 올라갔네요. 39%로 올라갔네. 조금 바뀌었네요. 이게 모집단이 작으니까 숫자 변화가 되게 큽니다.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자고, 얘들아. 이거 되게 많이 틀렸어, 이거. 그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있거든. 그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 중에 20번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있거든. 위도에 따른 동서방의 평균 연직 분포, 평균 풍속의 연직 분포를 갖다가 이야기하거든. 동서방의 풍속의 연직 분포. 이거를 이용해서 300헥토파스칼면을 그렸단 말이야.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 얘들아. 어떻게 풀었었냐면 고위도로 갈수록 이거 낮아지잖아, 그지? 이 북쪽으로 갈수록. 근데 요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야. 30도 상공에서 300헥토파스칼에서 제일 빠르구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럼 뭐가 강한 거야? 기압 경도력이 강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기압 경도력이 강한 거야. 300헥토파스칼에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200헥토파스칼에 대한 언급을 했단 말이지. 그럼 200헥토파스칼 면으로 올라가 보자고. 올라가 보면 풍속이 이게 느리구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경사가 어떻게 돼야 돼? 이거보다 경사가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왜? 기압 경도력이 작으니까. 그래서 200헥토파스칼면은 분명히 이거보다 높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면 돼요, 경사를 작게. 이거를 그려내면 끝나는 문제인 거야, 이거는. 이 문제의 포인트가 이거였다고, 얘들아. 자, 기압 경도력의 차이를 알아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번 모평은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학생들이 잘 보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가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 다. 그죠?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나왔었어요. 기출 문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 잡고선 학습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건. 그래서 정답률이 제일 낮았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역시 천문 문제입니다. 천문 문제. 이 문제는 15번 문제였는데 천문 파트는 학생들이 항상 까다로워합니다. 정답률이 50%가 안 나왔어요, 이게. 여기서 두 지역에서의 그 동시에 동쪽 하늘을 관측한 모습이 동쪽 하늘이라고 줬어, 또. 그럼 여러분들 둘다 일단은 여기 동점이라고 써 있잖아, 그지? 동점에 써 있고 문항에서 여러분 조건을 뭘 줬냐면은 하진날이라는 조건도 줬어요. 이게 하진날이란 말이야. 하진날이면 게임 끝난 거야. 왜냐면 하진날 두 지역에서 관측을 했대. 하나는 천구의 적도 위치 보니까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이 90도네, 각도가. 이건 위도가 0도란 얘기잖아, 그치? 위도 0도인 거 찾아주시고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건 위도 50도인데 동쪽에서 뜰 테니까 전구의 적도의 배치를 보면 위도가 북위 40도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잖아요. 남반구면 이렇게 안 되죠. 남반구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태양의 시간권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태양의 시간권. 그래서 시간권이 여기 나온 거야, 이렇게. 태양의 시간권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지금 봐봐. 시간권의 위치를 보세요. 천구의 적도를 갖다 여기다가 천구의 적도를 여기다 잡으면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있잖아. 시간권 위치 봐봐. 얘는 지평선 이름이 떴어. 얘는 안 떴어, 아직. 그럼 얘가 태양이 더 빨리 뜬 거예요. 요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항의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 동경 0도에서 180도 사이에 위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도 위도 개념도 이제 공부를 빠삭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경 얼마, 위도 얼마 했을 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된다고. 알겠죠? 이게 지구과학 2로 넘어온 거야, 이게. 원래 이게 물리 쪽에 있었어, 원래. 근데 물론 뭐 동경, 서경은 어디서 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잡고서는 얘기 공부를 하는 거고,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이날 태양의 최대 고도를 구하는 거가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 고도를 구하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천구의 적도에서의 일주 운동과 북위 40도에서의 일주 운동을 비교하시는 문제예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맨날 남중고도식 쓰는 거 있잖아. H는 90도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저기 있잖아. 요거 써가지고 문제 풀어도 그냥 풀려. 근데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적도가 이렇게 있잖니? 그러면 적도에서는 이렇게 뜨고 지거든, 태양이. 그러니까 이게 23.5도거든요? 그럼 고도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66.5도야. 그럼 이거 구하시면 여러분들 90도 마이너스 40 플러스 23.5거든. 그럼 73.5가 나와요. 이게 더 크단 말이야. 이런 거 계산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아주 복잡하게 꼬은 건 아닙니다. 천문 문제가. 기본적인 거 물어봤던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요 문제도 그 당황했을 거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상관풍이라고 부르는 애인데, 산악풍인가? 산악풍인가? 이제 이름이 있어요, 이게. 예, 산악풍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이 바람의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은 지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형의 영향을 받아서 부는 바람이거든, 이게. 근데 사실은 그걸 몰라도 문제를 풀수 있어요, 이거를. 왜냐면 이 문제에선 조건을 줬어. 이게,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둘 중에 하나래. 오케이? 그리고 B 지역은, 동그라미 니은은 구름이 만들어졌고, 동그라미 기역은 구름이 안 만들어졌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지식 중에 첫 번째, 단열감률에 관련된 개념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편하다.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들이 안정하냐? 안정 또는 불안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불안정.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어? 그럼 딱 보자마자 뭐 인생 뭐 있어? 이럴 거야? 아니죠. 인생 뭐 있어? 둘 중에 하나지 뭐. 이게 아니야, 얘들아.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왜 이게 되는지 이유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공기의 움직임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정한 거랑 안정한 거 배웠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맨날 안정 불안정 설명해 줄때 그리는 그림 있잖아, 이거. 땅덩어리 그리는 거지. 자, 여기 이렇게 그려주는 거 있잖아. 이거 보면은 A 저기 뭐냐 B C 이게 뭐야? 어느 게 제일 안정해 보여? A가 안정하죠. 이게 뭐야? 불안정하죠.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는 거야. 얘는 원상태로 돌아온 거. 이거 뭐야? 중립이에요. 그래서 내가 ABC를 일부러 이렇게 쓰잖아, 맨날. 안정, 불안정, 중립. 맨날 이상한 짓 하죠. 이렇게 외우라고. 안정, 불안정, 중립. 알겠지? 그러니까 불안정한 건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얘가. 안정한 건 어떻게 돼?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 지금 봐봐. 움직임을 보세요. 그리고 이 바람이 원래 원리가 안정한 데서 만들어지는 게 원리긴 한데, 그걸 몰라도 풀수 있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걸 쏟아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평가원은 여러분들 이 문제 또 내겠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반드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소한 자료를 배운 걸 갖다 푸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 요건, 그 문제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행성의 운동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거는 약간 배경 지식이 있어요. 천문 파트에서 여러분들 행성 파트가 이번에 되게 강화됐거든. 그러니까 행성의 기본적인 물리량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 거리 조건이라든가, 행성의 거리 조건, 태양과의 거리, 장반경. 장반경 조건이라든가, 공전 주기의 대체적인 값이라든가, 회합 주기의 대체적인 값을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가 나온 걸 보고서는 선생님이 생각한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워낙 데이터를 많이 봤으니까 그냥 보자마자 외행성, 내행성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익숙함이 되게 필요하다. 이거 지구에서 관측한 자료들이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필요하다. 이거 회합 주기 해석하는 문제거든요. 되게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 패턴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중에 하나야.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성이 이번에 여러분들 키포인트가 될 거니까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이거 회합주기 같다 문제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낸게 이제 여러분들 요거죠. 요거. 해수의 운동인데, 이거는 사실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13번 문제가. 이게 문제에서 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문제 조건들을 좀 보시고 문제 푸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등수압면의 기울기와 해수면의 기울기가 같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아.
이게 물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렇게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압이잖아. 등수압. 수온이 아니야. 수압이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가 같아야지 위에가. 그래야지 여러분들 얘네들이 수압 경도력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 거니까 그거 하나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죠? 이거 나왔던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은 체크하세요. 자, 그럼 총평.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6평보다는 어려웠다. 자료 해석이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 하지만 아주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해달만 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으니까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건 여전하다. 알겠죠? 그리고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만 잘 분석을 하시면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꾸준히 지구과학2는 꾸준히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뭘 시험을 잘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서 공부하시고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 9평 이후에는요 공부하는 거 되게 심플해.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뭐 재해석 커리큘럼 가고 있지만 일단 당연히 기출 한번 더 봐야 돼요. 알겠죠? 기출은 보는 게 조금 지겹거나 너무 많이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렇게 하자. 그 뭐냐 알아서 하세요. 아, 농담이고요. 이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돼. 농담이고 기출문제는 오답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항의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하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시 보고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날 거야. 실제로. 그리고 EBS는 당연히 한 번 더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여력 되시면 교과서 한 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교과서 한번 더 보세요. 이거는 아무거나 자꾸 보셔도 됩니다. 이거가 필수 요소고 그 다음 여러분들 사설 모의서 푸는 거 알겠지? 사설. 선생님도 이제 모의고사 얘기는 할 건데 요 사설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이걸 하고 나서 푸는 게 맞아요. 왜냐면 기출이 가장 기본이 되거든. 그래서 모평 문제 보시지만 기출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인데 뭔가 색다른 향이 나는 그런 느낌?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삭하게 아셔야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여기 뭐 있나 이거?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끝.